그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예. 주의사항. 예. 예.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경락 마사지는 요즘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는 곳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 경락 마사지를 하는 곳은 이 피부 마사지실에서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무자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한방 다이어트도 그냥 한약 먹고 침 맞는다고 무조건 한방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저도 알고 놀랬는데요.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이런 약이나 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그냥 전화만 받고 한약 보내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니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요. 그 약 먹고 몸에 탈이 나면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 가셔서 자기 몸을 진찰을 받고 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건강도 챙기고 더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한방 다이어트와 경락 마사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봤지만요. 뭔가 아직 잘 모르겠다, 모자란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가보실까요? 넌 얼굴이 너무 커. 내 얼굴이 뭐가 커요? 넌 생활 습관부터 틀려 먹었어. 늦은 밤에도 먹고 항상 구부정하게 걷고 말이야. 하, 내가 그랬었네. 모든 여성들의 한결같은 소망, 작고 탄력있는 고운 얼굴형. 얼굴에 대한 주부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들어봤다. 궁금증 하나! 젊어 보이면 얼굴에 분살이 생기기 쉽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발목의 힘은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요통,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얼굴 변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휘었다고 해서 얼굴에 군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둘! 골반이 삐뚤어지고 뒤틀리면 얼굴형이 변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골반뼈가 틀어지게 되면 다리 길이도 틀려지게 되고 허리뼈도 휘어짐으로 목뼈도 휘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턱 관절에 부정교합이 오므로 얼굴에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24cm? 어떡하면 좋아, 이 턱. 어떡해. 얼굴의 크기가 유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유전인가요? 예, 유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얼굴이 크다면 두 분이 크다면 50%가 유전이 되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크다면 5%가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먹는 습관이나 생활 습관 또는 얼굴의 부정에 의해서 얼굴의 크기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네!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요. 얼굴의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습관입니다. 그 외에도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턱을 개는 습관, 팔자 걸음 걷는 습관, 또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습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한다면 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실 수 있습니다. 얼굴을 작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참 재미있고 신기해요. 아니, 얼굴이 틀어졌는데 어떻게 골반이 틀어져요, 선생님? 신기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얼굴은 오장육부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목이 틀어지면은 얼굴도 자연스럽게 이 근육인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얼굴은 단지 얼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변형이나 얼굴 피부의 문제로서도 오장육부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체크를 하고 얼굴을 치료할 때도 뭐 작게 만들 때든지 아니면 뭐 부기를 내린다든지 할 때도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100% 얼굴 크기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또 이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은 이 얼굴 큰 분들 이제 부모님 탓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물론 타고난 골격은 예. 이렇게 얼굴 크신 분들이 모여라 꿈동산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화면 가득 찬 얼굴. 저도 한 얼굴 하는데요. 물론 유전도 있겠지만 실제로 후천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더 이렇게 삐뚤어지고 비대칭이 되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먼저는 자기 생활 습관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하죠. 부모님만 탓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얼굴 건강이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네. 생활 습관 이런 점은 꼭 고치세요. 얼굴형이 달라집니다. 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네. 있는 건요. 일단은 평소의 생활 습관이에요. 네. 뭐 걷는 습관,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특히 주무실 때 엎드리지 않으면 잠 못 드시는 분들 있어요. 저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얼굴이 틀어질 수 있고요. 목이 많이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평소의 습관을 좀 체크해서 고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자기 전에 짜게 드시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달덩이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짜게 드시는 거 안 하셔야 되고요. 그 전날 저녁에 과식이나 폭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생생 뷰티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가을 간단하게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야흐러 가을 날씨는 쌀쌀해지고 거리의 패션도 바뀌어 가는데 과연 올가을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할까? 네, 트렌치코트나 니트 계열로 레이어드해서 입는 편이에요. 아, 가을에는 그냥 간편하게 레이어드 즐겨 입는 편이에요. 이번엔 주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을에는 봄보다는 차가운 바람이 빨리 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야 되죠. 저는 집에 있는 거 편하게 입어요. 네, 잘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생 뷰티 정보 레이어드룩 센스 있게 입기. 여성들의 패션 판정 내가 책임진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김성희. 가을 레이어드룩 이렇게 입으면 실패한다. 요즘 레이어드에서 많이들 입어주시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키가 크시고 몸매가 굉장히 좋으신데 박스형 후드티를 입어서 몸매를 지금 감추고 계시거든요. 키가 큰 체형의 경우 헐렁한 상의는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 캐주얼한 상의와 어울리지 않는 플레어 스커트 역시 피해야 할 의상인데 이럴 땐 어깨가 드러나는 상의와 스키니진을 입으면 큰 키와 날씬한 몸매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예, 지금 이 주부님 같으신 경우는요. 키가 작으신 편인데 너무 상의를 길게 입으셨거든요. 길게 내려오는 상의는 작은 키를 더 작아 보이게 하므로 되도록이면 피할 것. 하의 역시 무릎 길이의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나